셋인데 빼요. 그거 하나는 좀 봐줘라. 괜히 한다고 그랬어, 씨. 요, 안녕하세요. GOD의 박주정입니다. 야, 솔직히 해서 나 이런 방송 처음이에요. 우리 엄마 깨지 않게 조금 변태스럽게 말하면서 음식들 제가 자라서 먹고 그러는 건데 수제버거를 준비하겠습니다. 일단은 버거 패티. 소고기예요. 고기관에 가면은 갈아달라고 그러면 돼요. 이 고기를 여기 이 바켓, 아니 이거 그릇에다가 이렇게 빡 집어넣어요. 일단 어이 참 참 저는 만으론 48살이지만 우리 나른 아이는 50살이래요. 근데 이렇게 신기하면 참나 해야지 어떻게. 됐어요. 거기서 끝. 어차피 이제 내 손톱에 들어가니 고기 안 되겠어요. 이거 딱 나 이제 플라스틱 공 플라스틱 한 손으로 하겠어. 그리고 또 빵가루를. 아 진짜 짜증난다. 이거 좀 뜯어놓지. 무슨 벌칙이야? 모르겠어. 배를 다 시켜, 씨. 이거 괜히 한다고 그랬어, 씨. 엄마 앞에 욕지 그렇게 너무 심하다. 냉동인간이 별명인데 동안이의 비결.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뭐 자기가 어른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건 그게 잘 드는 거 아닌 것 같아. 뭔 모습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책임져야 될 때만 책임지면은 그건 잘 든 거야. 이거야. 내 마음을 딸때 내 머리는 더 똑똑해졌기 때문에 성숙해졌기 때문에 머리를 내비게이션처럼 쓰는 거. 그럼 머리에 이런 꽃 같은 거 쓰고 다니면 더 동안이가 되겠지. 나 이거 벗어내야지. 이거 완전 쉐이신데. 아 진짜 씨. 지금 막 가는구나. 센 불에다가 비가 오는지요? 그래 바깥에 비 온다. 베란다 문 닫아. 고기가 시끄러운 건 내 탓이 아니잖아. 난 목소리 좋은데 고기가 있는데 조용히 이거라 그래? 고기가 조용히 이거라. 하... 이거 이름은 스파츄라. 스파츄라. 스파츄라 여기 조금 꾹꾹 눌러주면서 한 번 돌려주세요. 활동 중 가장 말을 안 들었던 멤버는 누구? 태우는 말 하나 하면은 거기다 10개 덧붙여서 말했고 호영이는 겉으로는 계속 이렇게 웃지. 야 너 오늘은 10시까지 떠서 어 알았어. 보면은 12시 반 됐어. 그럼 이렇게 들어와. 알았어요. 데니는 아예 말이 없어. 걔네도 말이 없어. 말 많은 자식들이 말을 제일 안 듣는 것 같아. 그렇다면 내가 말 제일 안 들었겠지. 그리고 양상추와 토마토를 손질한다. 와 소리가 많이 나. 이놈의 접시 때문에 소리 나서 안 되겠어. 밑에다 치즈를 깔아야 되겠어. 레터스는 쓸 필요 없이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뜯어서 집어넣는 게 최고예요. 애기들이 좋아하는 소리야. 인형에다가 이런 바시락바시락 소리 나는 거 집어넣는데 난 애기가 아니거든. 난 밤백스. 이거 갖다가 살짝 굽는 데 바다 없나 우리 바다? 맞아.
가끔씩 저렇게 쓸데없이 혓바닥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. Butt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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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rner, burner 해봐요. Burner. 역시 이 고기의 기름을 여기다 줬고. 집 달래니까 뒤 다 탔어 씨. 일단 그렇다 치고 나 이거 벗어도 되나? 머리카락이 X 떨어져 지금. 아이 머리카락 엉망진창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음식이 완성됐습니다. 네, 되게 딱딱한 프렌치 프라이. Anyways. 그거 하나는 좀 봐줘라 참. 배를 주워온 거 다 시켜. 치즈. 뱀. 그때 내게 햄버거 주는 사람. 쓰는 건 뭐냐면 사실상 뭔가 셀 때 세게 맞아서 뱀 맞았어 아니 맛있어 할 때 이거 뱀 맛있어 뱀하게 그냥 오늘 밖에 비 와서 밖에 뱀하고 못 나갔어 시상식 가서 사갔다서 요 뱀 햄버거 한 입 냠냠 아직까지도 먹기 힘든 한국 음식은 어 나 닭발 못 먹어 이거 먹을 것도 많은데 왜 발꼬락을 먹어야 되는지 그것도 발꼬락 해갖고 껍데기를 쪽쪽 빨아먹는데 나 그거 볼 때마다 오 지금 그렇고 아주 매운 건 못 먹어 청양고추를 고추장 찍어서 먹잖아 그거 먹으면 뭔지 알지 그 다음날 뺨 똥버스가 녹아버려 화장실 앉으면 일단은 폭파야 빡 호르르 빡 호르르 그거 하면 내가 녹는 느낌이 때문에 청양고추는 못 먹어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오 너무 많지 된장찌개 안에 고기가 들어갔을 때 그거 떠서 호박이랑 막 이렇게 있어서 먹으면 너무 맛있고 아 나 오이 소백이도 좋아해 딱 씹었을 때 내조각이 팍 퍼지면서 그 안에는 김치 속에 확 나왔을 때 깍두기 아무것도 없을 때 국물 비벼갖고 밥 먹으면 최고로 맛있고 평양만두국 김치찌개 갈비는 숯불갈비가 최고인 것 같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입 닥치려네 지금 저기서 뒤에서 이랬어 그거는 입 닥치라는 뜻이야. 오케이. 마지막으로 박준영을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마디. 아 여러분 잠깐만 이거 좀 센티고 이렇게 싸가지 없어 보니까 싸가지. 그거는 진짜로. 어우 쉣. 여기선 벌칙 안 주겠지. 그거는 자연. 그건 자연이야. 트름하는 건 자연이에요. 우리 옛날에 아이돌들은 뭐 트름하지 않고 방귀끼지 않고 똥싸 그럼 그거 다 올루가게 이것도 거품이 들어가게 낫고 오케이 anyway 저기서 또 이거 계속 해주시는 그건 입 닥치라는 거야 완전 나보다 어린 피디들이 싸갈스가 바갈스야 싸갈스가 바갈스 아 그리고 팬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없으면 GOD도 없고 박준영도 여기서 서 이렇게 진짜로 맛대가리 하나도 없는 햄버거를 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Remember what I say You guys are my pride, strength and pride, strength pride, strength and power Bam! Thank you 아 진짜 이런 방송은 처음입니다 제가 직접 와서 혼자서 이렇게 짓거리니까 색다르고 솔직히 답답해 죽겠어 왜냐면 난 이렇게 말해야 됐거든 다음에는 목소리를 내리지 않는 프로그램을 한번 해주세요 요! 22번째 게스트 박준형 Thank you very much 우리 엄마스 수고 많이 했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쇼! 뱀! 뱀! 어려서부터 우리 집 가난했어 고! 남당 외식 몇 번 한 적이 없어 고! 너 너무 당황스럽게 행동하니?